매주 목요일 오후 6시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얼큰 시원한 육군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시간! 육개장의 MC 김희티 중위 김정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우.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하자마자 일단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 먼저 갖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선물을 준비하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또 방송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정말 소중한 분들이죠. 그렇죠. 육개장을 그만큼 사랑하고 기다려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먹는다.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께 먼저 선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주시죠. 예, 그럼 문제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방송으로 했던 것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뭐지? 기억날 듯 말 듯한데? 진행했었잖아요. 무슨 특집? 아, 힌트 같은 거 없어요? 저와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날 특집이었는데? 아, 김정인 중인님 생일 특집. 아니요, 제 이름이요. 뭐 생일 이런 건 아니고요. 올라왔습니다. 정답 나왔습니다. 바로 올라왔죠. 강슬기님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바로 여군 특집, 여군의 날이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선물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저 선물 먼저 일단은 햄버거, 예. 커피, 그리고 아이스크림 중에서 랜덤으로 발송이 되겠고요. 그리고 강세기님은요, 바로 저희 가가지고 관리자분한테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적어주셔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은요, 선물을 발송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 이거 번호를 알아야지 보낼 수 있어요. 기프티콘을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강세기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자, 그럼 오늘 또 이제 한 주 저번 주에 이거 특집으로 건너뛰었는데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사단 소개로 시작을 해야겠죠. 오늘은 어떤 사단이 준비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바로 11사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사단이요? 11사단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또 민간인들은 또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11사단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11사단 하면 저는 일단 사랑이라는 경매구호랑 강원도 호천에 있어요. 기계와 보도 사단이다. 젓가락이 떠오르죠? 젓가락? 젓가락. 전 젓가락이 떠오르는데. 굉장히 창의적이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다 거의 젓가락 사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정식 명칭은 아닌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정식 명칭은 아닌데. 젓가락 부대라니. 그냥 거의 다 편하게 그냥 젓가락 사단이라고 불러. 아니면 빼빼로. 여기도 누가 젓가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봐라! 퍼트리는 안 돼! 아니, 퍼트리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불리잖아요. 근데 예. 이게 또 되게 정감이 가요. 나쁜 뜻으로 비하하는 말은 아니고 11사단이니까 이게 젓가락 사단이 뭐 그냥 편하자고 부르는 거죠. 뭐. 아, 그래요? 자, 그럼 젓가락 사단은 그럼 어떻게 11사단은 어떻게 해 지금? 예. 어떻게 준비를 했죠? 11사단은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설명하는 식이나 뭐 이렇게 소대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예. 바로 퀴즈쇼 느낌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퀴즈쇼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 건데. 우리는 그냥 퀴즈를 잠깐 하는 것 뿐이고. 뭐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사단 한번 퀴즈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그러죠. 그러면 11사단 불러와서 퀴즈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사단 나와주세요! 11사단! 여기 나오셨네. 오, 잘생겼어. 나 위기감 느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육군 SNS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강한 사단! 자랑스러운 사단, 무적의 전사 공동체 화랑사단, 스트롱앤브레이브 제11 기계와 보병 사단의 퀴즈쇼 진행을 맡은 공보장교 정우윤 중위, 신병기육대 정문장교 이은별 소위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다섯 가지 문제를 통해서 저희 11사단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댓글 반응을 보니까 저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준비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퀴즈를 풀려면은 간단한 뭐 퀴즈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퀴즈를 풀기 전에 주의사항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정확한 답을 가장 빠르게 말씀해 주셔야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둘째,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페이스북 육군 관리자에게 메시지로 전화번호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당연히
저희 11사단의 역사를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퀴즈와 함께 바로 힌트도 나가겠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11사단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50년 8월 27일 경상북도 영천에서 창설되었습니다. 이후에는 26차례 부대를 옮기고 현재 정착했는데 그 곳은 어디일까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시고 철원 아니죠? 하천도 아닌데요? 정답을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예, 가장 먼저 문제를 맞춰주신 분은 신다영님입니다. 신다영님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페이스북 대한민국 육군에다가 연락처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예, 정답은 바로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 강원도 홍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쉬웠죠? 첛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그리고 좀 아이스 브레이킹 겸 해서 쉬운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럼 11사단의 역사에 대해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사단은 나라를 구한 구국의 사단이라고 불리죠? 예, 저희 사단은 창설하면서 화랑이라는 애칭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희 경례 구호랑 똑같죠? 저희 화랑. 이는 창설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신라에 화랑과 같이 조국 통일의 사명을 완수하라라는 의미에서 직접 명명하셨습니다. 또 이후에는 6.25전쟁 당시 민족의 명산이라고 알려진 설악산을 되찾고 동부정선의 그런 험한 지역에서도 수많은 공적을 쌓았습니다. 네, 1966년 홍천에 정착한 이후에는 지역 사회 및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보장교님과 저와의 관계처럼 현아댁 민당군 통합생태계를 현아대신 건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저희가 그런 사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굉장히 얘기를 잘하고 있는데 질문. 네. 홍천 쪽에 뭐 굉장히 막 그 지자체가 이게 끈끈한 관계라고 했는데 혹시 홍천 쪽에 그 꽁꽁 축제라고 유명한 축제 있지 않아요? 맞아, 이렇게 얼음 깨는 게 축제. 네. 얼음 낚시하고 막 거기 혹시 그런 데서 되게 도움을 홍천은 네 홍천은 굉장히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축제, 꽁꽁 축제 등 맥주 축제를 비롯한 여러 축제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축제들이 맞네. 진행될 때마다 11사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11사단이 진행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홍천군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서로 연결해 가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좋다. 예,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끝나셨죠? 아니, 저 그냥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 축제인데 홍천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계속 하시죠. 예. 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질문. 혹시 시청자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 11사단은 행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단이었습니다. 지구 밖에서 바라보아도 홍천을 보면 이제 장병들이 행군하는 모습이 11자로 보일 정도로 그런 말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인별 소위님? 네, 저도 지금 전입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 번이나 행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보병사단 앞에 붙은 기계화라는 말이 궁금한데요.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 기계화에 대한 설명도 단순히 설명하면 설명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문제와 함께 살펴볼까요? 예. 그러면 네, 문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자, 이번 문제는 힌트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걸그룹, 레드벨벳, 아이즈원, 소녀시대, 패티서의 멤버 수를 총 합하면 모두 몇 명일까요?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 32 아닙니다. 정답은 몇 명일까요? 너무 많아요. 30보다는 작고 25보다도 작습니다. 걸그룹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42? 10보다는 크고 30보다는 작은데 네.
정도 낮춰드리면 25보다 크고 작죠. 것 같은데 힌트를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19보다 크고 21보다 작지 않나요? 너무 정말 그렇죠. 적으로 알려주신 네, 것 같은데. 거의 제가 그냥 너무 포괄적인데 이게 19.5가 될 수도 있고 19.6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점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반명만 있는 거죠. 19보다 크고 21보다 작죠. 네. 아니 그래도 계속 정답이 올라왔나요? 정답이 올라왔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걸그룹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 공보장교님처럼 걸그룹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 11사단은 보병사단의 빛난 역사를 뒤로하고 2004년 빠른 유동성과 강력한 화력을 가진 기계화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탱크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답을 맞추신 분이 신초희님이죠? 예, 맞습니다. 신초희님이 신초희님 먼저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신초희님은 일단은 자 페이스북 관리자분께 대화로 일단 메시지로 이제 본인 핸드폰으로 남겨주시면은 이제 선물이 이제 발송이 될 겁니다. 예. 자 계속하시죠. 이종현님께서 굉장히 많은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번에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1사단은 치명적 한방, 전쟁의 종결자라는 말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사단을 대표하는 그런 장비들을 소개하면서 한번 사단의 전투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진은 K2 전차입니다. 120mm 주포를 탑재하고 능동 방어 체계 등을 갖춘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K2 전차의 탑승 인원은 소녀시대 테티서와 같은 3명입니다. 네, 다음 보시는 이 사진은 K9 자주포 사진으로 155mm의 주포로 15초 이내 초탄 발사가 가능하고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K9 자주포의 탑승 인원은 레드벨벳 멤버와 같은 5명. 네, 그리고 다음 사진은 K21 장갑차입니다. 40mm 주포를 탑재하고 전투병력을 탑승시켜 전장으로 진격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 K21 장갑차의 탑승 인원은 이번에 데뷔한 아이즈원과 같은 12명입니다. 네, 우리 11사단은 이와 같은 막강한 장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병들은 전투 전문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설명이 길어지면은 시청자 수가 줄어들어요. 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멋있어. 참고로 이 대본은 공보장교님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11사단이 강조하는 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네,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11사단은 삼국을 통일시킨 신라의 화랑도를 계승했습니다. 화랑도 정신으로 계승되어 온 태수국의 중 한 가지를 가장 먼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속 5개 중에 하나요? 예, 아까 힌트가 땡땡땡 이렇게 나가긴 했는데 땡땡땡땡 이현우님 지인 아닙니까? 잘생겼다고 하나 올라온 거 올라온 같은데요? 거 같은데요? 정답 바로 올라왔습니다. 네, 정답은 최경원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전무퇴 굉장히 빠른 타자 속도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세소고개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세소고개에는 사군 2충, 사친 2호, 교 2신, 탈생 2호트, 방금 말씀해주신 임전무퇴까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시네요. 자, 초등학교 이상 나오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럼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네요. 근데 그런 자세한 설명은 이은별 소희님께 넘겨드리고 싶네요. 똑똑하시니까. 저랑 꼬시댁이 비슷해서. 네, 제가 다 하겠습니다. 네. 선배로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세소오개랑 신라 진평왕 때 원강 승려가 화랑에게 알려준 다섯 가지 계율인데요. 11사단은 이처럼 화랑의 세소오개 정신을 계승하여 강한 공동체 의식과 단순한 우정이 아닌 죽음까지 함께한다는 전우애로 가득 찼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1사단 장병들이 이러한 세소고개의 정신을 마음속에 품고 군생활에 임하나요? 예, 물론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화랑사단 정령들은 화랑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자신의 맡은 바의 임무를 완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임전 무퇴, 싸움에 임하면 물러섬이 없다는 말. 근데 그 말은 임전 무퇴, 싸움에 임하면 물러섬이 없다는 그 말은 11사단이 수많은 전투와 작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혁혁한 공들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11사단 신병교육대에서도 훈련원들에게 태수고개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멋있는 11사단입니다. 근데 신병교육대 정훈장교라고 하니까 댓글에 많은 분들이 가고 싶다는 그런 걸 보여주시지는 않네요. 아니 이렇게 저기 대본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대본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네. 아, 계속 말씀하세요. 되게 많이 주인들을 풀어놓으신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네, 초보금 켰습니다. 네. 네. 근데 다시 돌아오면은 11사단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아도 굉장히 전역을 하더라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애착이 많이 가는 부대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과 화랑의 정신을 계승한 화랑사단 출신들이 모인 화랑동지회는 전군 최고의 예비역 단체로서 회원 규모도 약 2만 3천여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화랑동지회 선배 전우들을 위해서 선배 전우님들을 위해서 사단은 매년 화랑 전우 만남의 날이라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많은 전우들이 이 화랑 전우 만남의 날 행사를 위해서 사단으로 달려온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화랑 전우 만남의 날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네,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화랑 전우 만남의 날 행사는 매년 같은 날짜와 같은 시간에 진행됩니다. 그 날짜와 시간은 언제일까요? 힌트도 나갔습니다. 저희 사단이 사단과 관련된 숫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 정답이 11. 너무 쉽지 않나요? 11사단인데? 11사단이면은 그렇죠. 11, 11. 날짜를 연결하면 되잖아요. 11. 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알 것 같아요. 11월 답이 10일. 나온 것 같은데요? 에이씨, 늦어버렸네. 하정우님이 정답 맞추신 거죠? 네. 11, 11, 11, 11로. 나도 맞출 수 있었는데. 11월 네, 11일. 맞습니다. 네. 지금 하정원님. 제일 먼저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시청자분들이 보는 것과 저희가 보는 것의 그 딜레이 차이 때문에 예. 이게 약 다소 그 순서가 바뀌어 보일 수도 있어요. 저희 그쪽에서 지금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쪽에서 확인해 보셨을 때 가장 먼저 올린 사람 그쪽에서 보이는 그걸로 해서 일단은 선물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누가 1등이죠? 저희 하정호 씨께서 네 가장 먼저 맞춰주세요. 저희랑 같네요. 하정호님께 네. 일단 선물 보내드리는 걸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 설명해야죠. 네 설명하겠습니다. 정답은 11월 11일 11시 11분이 정답입니다. 11사단이어서 모든 숫자에 11이 들어갑니다. 예 살짝 유치한 감이 있지만 근데 유치한 것이 아니라 11이라는 숫자에 굉장한 자부심과 애착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11사단의 정신을 또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빨리 전역해서 화랑 전우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느껴집니다. 11초까지 자, 2011년부터 저희 화랑사단은 화랑 전우 만남의 날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8번을 진행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사단이란 슬로건답게 2만여 명의 화랑 동지의 전우들 모두가 사단에 대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화랑사단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전역 후에도 화랑 전우의 행사에 꼭 참여하고 싶네요. 화랑 전우 만남의 날에는 혹시 어떠한 행사들이 진행되나요? 예, 화랑 전우 모임인 화랑 동지회에서는 회원 및 가족과 사단장님을 비롯한 현역 장병들을 포함해서 K2 전차 및 K21 장갑차를 탑승해보고 각계 전투 훈련, 체험 및 장병들과 식사 등 다양한 활동들이 1박 2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역을 한 다음에도 이제 사단으로 돌아와가지고 장병들과 함께 생활하고 여러가지 체험들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군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뜻깊은 그런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예, 올해에도 어김없이 진행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너무 아쉽다. 벌써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도 맞춰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꼭 맞춰보도록 하죠. 네. 이번 여름 혹시 전국 낮 최고 기온이 홍천군에서 기록했던 날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물론입니다. 정말 그날 많은 지인들한테 연락이 와서 기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얼마 더웠는지 저희 신병대역대는 훈련 시간을 조정해서 무려 새벽 4시에 행군을 출발하는 등 정말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11사단 부대 앞을 지나시던 할머니 한 분께서도 폭염으로 쓰러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쓰러지시는 할머니를 목격한 우리 11사단 장병들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통해서 생명을 구호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문제 나가겠습니다. 예,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국군으로서 군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정신을 무엇이라 할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죠. 예, 정말 쉽습니다. 정답은 네 글자. 예, 온도 문제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온도가 많이 국군, 올라가고 있는데. 국군 정신.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 뭐예요? 군인으로서 예, 정답자는 정신인데. 바로 박연봉 님이 정답을 가장 먼저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은 바로 군인 정신인데요. 군인 정신.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온도를 맞추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뭐 41.3도, 울릉도 이런 것들. 네, 저희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습니다. 네. 군인 정신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사명감, 도덕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때 영상 한번 시청하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진행해도 될까요?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그만큼 더웠어요, 진짜로. 아이고, 괜찮으셔야 됩니다. 이건 뒤담으로 알려줄 만하네요. 맞아요. 더운 날씨로 인해 쓰러지시는 할머니를 보고 즉각적으로 달려간 세 명의 장병들, 같은 군인이 봐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군인 정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군인의 사명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아주 좋은 미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인터뷰를 실제로 해당 용사들을 만나러 갔었는데, 장병들을 만나러 갔는데, 당황하고 놀랄 수 있었던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이런 장병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공부장님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임무 수행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님은 괜찮으신 거죠, 그쵸? 네, 저희가 확인 다 해보았는데 할머니분 굉장히 네 괜찮으시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다행이다. 진짜 너무 큰일 난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로. 역시 멋있어요, 멋있어요. 와, 자,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 문제였나요? 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너무 아쉽네. 너무 훅 지나갔어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문제의 순서, 그 딜레이 때문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일단 확인을 저희 쪽에서 일단 딜레이 때문에라도 늦게 올라오는 거 아쉽지만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 기다리시다 보면 더 많은 문제들로 여러분들께 상품을 더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사단 어떻게 다 끝난 건지 이제 또 마무리 인사를 또 해야겠죠? 예, 그렇죠. 마무리 인사. 네, 이제 마무리 멘트를 이제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준비 다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짧은 순간이었지만 11사단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셨나요? 선배 전후 사단 장병 여러분, 잠깐이나마 11사단과 함께한 추억에 잠기셨나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1사단을 믿어주시겠나요? 우리 11사단 전 장병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강하고 자랑스러운 11사단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11사단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11사단 파이팅! 야, 진짜 멋있었습니다. 마지막 엔딩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11사단.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6. 우리는 그런 6이 아닌데. 아니요. 네, 아무튼 네, 좋습니다. 11사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네. 아, 진짜 이렇게 퀴즈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퀴즈 진행하는 방식이 꽤나 좀 능수능란한 능수능란해 보이는 게 네. 저희 자리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서 그러면 또 2부를 준비를 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갈 시간이 되었네요. 네, 따끈따끈한 육군의 소식, 새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시간, 육군 N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봐요.